키가 무려 181cm 펀치랍니다. 네, 의정부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중원고등학교 ESG권 탁구단을 거쳐서 오늘 은퇴를 맞이하는 정혁기 선수. 5살 때부터 탁구를 시작했는데요. 두 번의 올림픽, 두 번의 아시안게임, 그리고 수많은 대회에서 대한민국 탁구를 알리고 동료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탁구의 국가대표였던 정영식 선수를 불러보겠습니다. 정영식 선수 입장! 저희 후배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시고 기관이 되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으로서의 모습도 항상 응원하고 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은퇴식에 감사의 한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후배의 성시경 영식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식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뵙고 싶고 국가대표 선수 생활하면서 탁구 라인전에 입사하셔서 후배로서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는 지금에 대한 공부지만 뭔가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뭔가 많은 고생하고 수고하고 더 힘든 시도자로 있음을 이렇게 할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겠지만 선수 때가 지금 현저할 것이고 그 지도를 얻어도 학습을 지하게 10년이 좀 될 것 같은데 은퇴식을 한다는 얘기는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낙하만이라는 생활하면서 즐거움도 많았고 힘들도 많았지만 정말 재밌었던 경기도 즐거움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분이 같이 이겨나가는 정말 오랜만에 앞으로도 힘들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건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열정적인 선수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선수 생활을 하니까 너무 잘하고 이제 선수가 아닌 새로운 자리에서 너의 꿈을 이루길 응원할게. 안녕, 제가 나은 나야. 그래서 이렇게 은퇴식을 해서 너무 축하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가 탁구생활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고생 많았고 좋은 결과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자 생활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많이 지지를 가르치면서 너가 또 선수를 만들고 국가대표를 만들고 싶은데 앞으로 이번 일들만 주시길 바라고 자세와 행동은 정말 공격력이 없고 훌륭했었어. 너의 열정과 도전 역시 우선 생각했던 마음이지만 정말 그런 선수들보다 최고였다고 생각했고 좋은 기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너와의 소중했던 추억들과 너의 훌륭한 멋진 플레이는 내가 영원히 기억할게. 정영식 화이팅! 대표 선수 하면서 좀 인생을 많이 불편했고
인생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카톡 팬들과 한국 카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편과 가장 마음 졸인 저를 건강하게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지금까지는 박태 선수 정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에게도 우리 정혁 선수가 한마디를 좀 해주고 마무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이제 후배 선수들이나 이제 상수영, 효원이 누나 이번에 경기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부담도 많고 나름대로 힘든 점도 많을 텐데 이렇게 화이팅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또 한국 탁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더 도움이 돼야겠다고 그런 다짐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탁구 화이팅! 화이팅! 네. 함께 네, 저희 선수와 같은 시간에 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